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골프에 미치다가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절대의 수 이병옥 골프학교 발 좁히고 그냥 서서 접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 남들이 볼 때 스윙을 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스윙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타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공개를 합니다. 이거 뭐 지금 레슨 보시다가 아이 뭐 뻔한 내용이네 하고 끝나신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까지 보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물론 레슨을 통해서 몇 번씩 그 단어를 제가 던진 적은 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골프 철학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을 할 겁니다. 골프는 절대로 다운블로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가 제 굉장히 중요한 신념입니다. 골프는 다운블로우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돼요. 골프는 반드시 사이드블로우만 있어야 합니다. 사이드블로우만 있어야 돼요. 다만 그 모양이 밑을 통과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성격일지언정 골프는 절대로 다운이란 생각이 있어선 아니 됩니다. 다만 공이 지금 아래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를 할 때 야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치고 여기 있으면 여기 치고 여기 있으면 공 밑으로 오는 거 치려면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걸 다운블로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구 선수들은 거의 전부 다 사이드블로우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샷 그러면 뭐 아이언 바닥에 놓였는데 그게 어떻게 사이드블로우가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이드블로우라고 생각을 해야 거리를 더 낼 수 있고 정타도 더 잘 칠 수 있고 긁어치기도 더 잘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땅에 뺏기는 힘도 줄일 수 있으며 팔에 입는 각 몸에 입는 그러한 부상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드블로우입니다.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레슨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마지막에 사이드블로우 들어가십시오 라고 드리면 거리가 10에서 20이 팍 늘어요. 이미 늘어있는 상태에서 더 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운블로우는 나도 모르게 힘을 아래로 작용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사이드블로우는 아무리 내가 체가 밑으로 내려가도 앞쪽으로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스탠스 굉장히 좁힌 상태 그리고 겨드랑이도 좀 붙은 상태 가까이 선 상태에서 공을 이걸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이 공을 사이드에서 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이 감기고 안 감기고 지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안 밀어친 거니까. 다시 여기에서 또 섰을 때 들고 사이드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돌겠죠. 당연히 저는 타겟 쪽으로 지금 출발을 시키고 있으니까. 자, 사이드 블로우예요. 잘 보세요. 사이드 블로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사이드 블로우를 다시 한번 레슨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공이 이제 올라와서 사이드 블로우를 오늘 사이드 블로우 맛만 보는 거니까 사이드 블로우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막 머리도 나가고 그랬던 분들이 생각만 바꿨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을 옆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계속 이러한 형태로 공을 치기 시작을 해요. 생각은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요. 근데 다운 블로우라고 하니까 전부 다 백스윙 때 들어요. 왜? 으쌰, 우리가 해머질 할 때도 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망치도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다운블로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거나 그리고 내려갈 때 이렇게 되거나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근데 사이드블로우는 이쪽으로 쳐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가는 동작은 있어요. 근데 그 동작 자체가 백스윙을 훨씬 더 편하게 빼는데 자유롭게 합니다. 자, 다시 저는 다운블로우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병옥이 나음블로 해가지고 레슨 그거 엄청나게 그 조회수도 많고 그러더만. 그건 왜 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사실 그 안에는 저는 사이드블로의 개념이 더 강했죠. 왜냐면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 높이를 알고 팍 뻗어줄 때 디봇도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운블로우는 이러한 동작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캐스팅 동작도 나와요. 캐스팅이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되죠. 얼리 캐스팅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캐스팅은 이쪽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아래쪽으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뿌리니까 어깨가 덮이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또 제가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골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골프에는 다운 블로우란 단어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 순간, 여러분들의 골프는 상당히 고달픈, 골프 실력도 그렇고 여러분들 몸도 힘들어지고 부상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에게는 악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이드를 칠 거니까. 사이드에. 저는 무조건 사이드를 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공을 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 이제 그냥 오늘 맛만 보자고요. 투수가 사이드 암으로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똑바로 던진다고 했는데, 저는 구질 자체가 왼쪽으로 휘니까 늘 가운데로 가다 왼쪽으로 휘어요.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으려면 우측에 있는 우타자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서 위협구를 던지는 거죠. 여기서 우측으로 위협구를 던지면서 포수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 저는 똑바로 치면 다 왼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아시겠습니까? 사이드 블로우를 치면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탠스는 그냥 좁게, 그리고 그립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립은 평소에 잡던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뉴트럴 그립을 잡았던 분들은 스트롱 쪽으로 돌리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긴 클럽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원심력을 이기기 위해서 스트롱 그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시간,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효 타격존, 양발 사이에서만 스피드를 순식간에 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블로우만 하고, 그립은 훅 그립을 잡고, 공이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 구질에 따라서 밀어치고 당겨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40 중반인데, 한 210m 정도, 206m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70 대신 어르신이 이 힘이 없을까요? 뭐한60 대신 어르신이 이런 힘이 없을까요? 그래서 200이 우리한테 꿈일까요? 천만에요. 200은 누구나 칠수 있어요. 요령만 알면. 다시. 스탠스를 숏아이언 치는 것만큼 좁게 쓴다. 그리고 좀 약간 가까이 쓴다. 그래서 머릿속엔 접어. 작은 스윙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리고 훅그립을 잡는다. 그리고 공을 사이드로 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옆을 노려본다. 공이 왼쪽으로 돌건 오른쪽으로 돌건 그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패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실전 스윙으로 쓰고 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드로우를 치니까 여기서 들고 우측으로 밀어치게 되면 가운데로 돌아서 이게 들어오는 이런 샷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드라이버 레슨을 할때 사실은 요게 한 번짜리 레슨은 아니에요. 한세번 정도 진행됐을 때 이러한 내용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스윙 크게 하지 말고 거의 여러분들 느낌에선 하프나 4분의 3 스윙으로 해서 몸부림을 치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순간 힘을 길러주는 느낌을 길러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작지만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 스몰 스윙에 대해서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제가 레슨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간 크기의 스윙이 되겠죠? 그런데 이 레슨의 제목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을 거예요. 드라이버 잘 치기, 정확하고 강한 그런 샷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그런 여러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들어가겠지만, 이 내용 숙지하시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스트롱 그립 잊지 마시고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공유,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시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